그러면 저 하나 더 있어요. 먹고 자면 얼굴이 또 붓는다 하잖아요. 이거 왜 붓는 거예요? 그냥 붓는 거 아니에요? 라면 때문인 거예요? 나트륨 때문에. 오. 뭐라고 그러? 나트륨 때문에. 오호. 오호. 거기다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붓잖아요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한 방울. 한 방울? 한 방울로는 안 되는데. 두 방울? 두 방울. 좀 더 써야 되는데. 좀 더 써야 돼. 좀 더. 세 방울? 어떻게든 짜게 먹으려고. 아, 좀 부으면 안 붙잖아요. 우리 몸의 농도와 관계에 있는 건데 라면을 뭐 스프와 같이 먹게 되면 나트륨 성분들이 많거든. 나트륨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. 그러면 이 세포가 농도가 진해지게 될 거니까 뭘 요구하냐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, 세포가. 그럼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세포 안에 물이 갇히면서 애가 부풀어 오르는 거지. 그러니까 얼굴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, 몸 전체가. 그때 우유를 넣으면 괜찮다. 우유를 한 잔 마신다. 그럼 그 안에 칼슘이 있거든. 칼슘? 아. 칼슘. 아, 칼슘 성분이 이제 농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지. 그럼 물이 밖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작업을. 오. 근데 신기하다.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칼륨. 칼륨. 그래서 바나나 먹으라고 그래. 정답. 오. 나트륨 많이 먹어. 바나나 먹으면 나트륨을 다 잡아먹어. 오. 칼륨이? 칼륨이 너무 기특해. 아. 너무 착해. 대박이다. 그래서 우유보다 좀 더 좋은 게 바나나. 바나나를 하나 탁 먹고 자버리는 거야. 그럼 바나나 우유 먹으면 되겠네. 바나나 우유. 거기는 당 성분이 있잖아. 당성. 아, 그건 안 돼요? 바나나 우유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과당 성분 때문에 살이 더 찌겠지. 일리 있죠. 바나나랑 우유를 합쳐버린 거야. 그건 더 좋아지는 거야. 그러면 하나에 하나예요? 라면 두 개 먹으면 바나나 두 개 먹어야 돼요? 저분이 먹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거는 나한테 그 양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.